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가 말 몇 마디로 러시아군의 전의를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은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러시아군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군의 포로통신 채널입니다. 우크라이나 내무부는 개전 초기인 2월 26일부터 생포한 포로 정보를 올리는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포한 군인의 사진과 함께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을 올려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실을 폭로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아들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던 병사의 부모들은 실상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시민단체 병사들의 어머니회에서 격렬한 반전 시위가 일어날 정도로 우크라이나의 심리전은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했습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통화 내용을 도청해 SNS상에 살포하는 심리전도 함께 구사했습니다. 이를 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일상적인 이야기에서 열악한 군대 사정, 전쟁 범죄까지 러시아군의 처참한 실상이 전부 낱낱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진 않았지만 도청한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데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자신들이 듣고 있으니 섣불리 통화하다간 큰일이 날 것이라고 러시아군에 경고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인터넷을 이용한 심리전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침략자라는 비난을 들으며 고립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듯 심리전은 나날이 무기가 발달하고 있는 현대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바로 인터넷이라는 강력한 매체가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인터넷의 빠른 정보 전달력으로 인해 심리전은 더 빠르게 침투할 수 있고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발달이 장점만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도 심리전에 노출되기 쉬워져 적들의 주장에 동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심리전은 어떻게 발달했으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심리전은 아군과 적군의 심리를 유도해 각종 이익을 취하는 작전입니다. 주로 적의 전투 의지를 소멸시키고 아군의 전투 의지를 북돋는 데 사용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심리전의 중요성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는 군대에서 지겹게 들었던 재미없는 정신전력 교육의 영향도 있지만 실제 전쟁을 겪지 않아 그 중요성을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식과 달리 심리전은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적의 사기를 떨어뜨려 전쟁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심리전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앞서 설명해드린 포로 채널 이외에도 다양한 심리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잘 알려진 것이 바로 제블린 미사일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번 전쟁에서 제블린과 N-로우 대전차 미사일을 적극 사용해 러시아군 차량을 파괴했습니다. 제블린의 활약으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은 불리한 전세를 타개하고 역습까지 가능해졌는데 이에 우크라이나에서는 성 제블린이라는 이름의 이미지를 그려 인터넷에 올렸고 성 제블린은 인터넷에서 크게 유행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 소식은 러시아군에게도 전파됐는데요. 그 결과 러시아군에게 제블린 미사일은 호암마마와 같은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군 전차 한 대가 전차포로 공격하자 미사일 공격으로 착각한 러시아군이 전차 세 대를 포기하고 도망치는 웃지 못할 총극도 발생했는데요. 단순한 웃음거리로 치부했던 그림 한 장이 러시아군에게는 사신과도 같은 공포의 대상으로 뒤바뀐 것입니다. 반면 러시아는 심리전 분야에서 크게 졸전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개전 초기 우크라이나의 네오나치를 청산하겠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 근거로 아조프 연대를 지목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당장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젤렌스키는 유대계 우크라이나인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의 조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대항해 싸웠던 인물입니다. 즉 나치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러시아의 주장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물론 아조프 연대가 네오나치라는 러시아의 주장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네오나치 출신이 설립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데요. 아조프 연대의 모체인 아조프 대대는 리날도 나자로라는 네오나치가 설립한 단체 더 베이스의 영향을 받아 창설된 극우 민병대였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규군으로 편입되면서 그동안 활동하던 네오나치 추종자들을 대부분 분리하고 공식적으로도 나치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2014년 당시 외신 보도에도 굴하지 않고 하켄크로이츠를 들던 모습과는 완전 상반된 모습인데요. 이에 세계 주요 외신에서도 아조프 연대를 두고 극단주의 성향이 거의 희석되었다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반면 이런 주장을 한 푸틴 자신도 네오나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아조프 대대에 영향을 준 리날도 나자로가 은거할 때 도피처와 자금을 준 것도 푸틴이며 나자로 역시 푸틴의 열렬한 신봉자입니다. 정리하면 아조프 연대는 그 출신 성분이 떳떳하지 못하고 아직도 의심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네오나치를 키운 것이나 마찬가지인 푸틴이 네오나치의 청산을 요구하는 것 역시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란 것이죠. 한편 일각에서는 심리전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심리전의 역할이 중요해진 것이지
과거에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통신수단이 부족했던 과거에도 심리전은 유효한 수단이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고전적인 사례가 우리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면초가입니다. 사면초가는 초한지에서 항우가 마지막에 처했던 상황을 의미하는 사자성어인데요. 한나라는 초나라를 격파하기 위해 해야에서 초나라를 포위해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초나라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공격은 진척이 없었는데요. 그러던 중 한나라는 꾀를 내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게 했는데 그러자 가족 생각에 기세가 꺾인 초나라 병사들이 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나라는 이들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켰고 초나라 병사들은 순식간에 물밀듯이 도망쳤습니다. 결국 해야에는 800여 명의 초나라 병사밖에 남지 않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고대에도 심리전은 전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심지어 잘 나가던 전쟁을 뒤집어버리는 계기도 되는데요. 베트남 전쟁 초기만 해도 미국은 전쟁에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미국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은 공산당의 압제로부터 베트남을 구하자는 주장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진으로 인해 미국은 순식간에 반전으로 돌아서게 됐는데요. 이 사진은 부패한 남 베트남군이 무고한 민간인을 처형하는 사진으로 보도되며 미국 반전 여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와는 달랐습니다. 처형당한 사람은 베트콩의 암살부대 대장이었고 체포 당시에도 남베트남 경찰 가족을 살해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진실은 알려지지 않은 채 미국의 히피와 반전운동가들이 전쟁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철군 여론을 끌어냈고 그 결과 사기가 떨어진 미군은 결국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미군이 오정보를 제대로 바로잡지 못해 미군의 전쟁 의지가 꺾이게 된 것인데요. 이 때문에 걸프 전쟁 당시 미군은 기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여론전에 민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심리전은 시대가 변해도 항상 전장을 따라다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이 사례들을 통해 심리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심리전 전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의 심리전 전력은 굉장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는 중국과 북한이라는 척성국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과 북한은 우리보다 심리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심리전의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은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심리전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일명 우마오당으로 불리는 여론조작 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시글 하나당 0.5 위안을 받기 때문에 붙은 별명인데요. 중국에게 불리한 내용을 올린 사람들에게 사이버 테러를 자행해 악명을 떨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도 이에 피해를 입었는데요. 2020년 10월 7일 방탄소년단은 벤 플리트상 시상식에서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한미 양국의 희생자를 기억한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우마오당은 한미 원조의 역사를 모욕했다며 방탄소년단에 집단 사이버 테러를 가했는데요. 이 사실이 외신에 밝혀지자 순식간에 모든 댓글을 지우고 잠적할 만큼 중국의 심리전 부대는 철두철미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북한 역시 일명 정보 전사라고 불리는 사이버전 부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주로 해킹과 바이러스 유포의 업무도 담당하지만 심리전 역시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우리 민족끼리가 그 대표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심리전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사이트입니다. 북한은 이런 사이트를 활용해 대한민국을 일방적으로 비방하며 김씨 일가를 찬양하는 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국민들은 우리 민족끼리의 자료가 선동자료임을 인지하고 대응하지 않지만 북한의 추종 세력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 민족끼리의 자료를 바탕으로 교묘한 선동자료를 만들어 살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우리 군의 심리전은 다소 취약한 게 사실입니다. 북한과의 심리전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이들에 비하면 그 수단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1990년부터 국방부 예하 국군심리전단이 심리전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심리전단이 맡은 대표적인 대북 심리전 업무가 바로 유명한 대북방송입니다. 실제로 북한에서 대북방송을 들을 수 있는 첩경 지역 주민들은 조선중앙통신보다 대북방송을 훨씬 선호하는데요. 이를 이용해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위해 확성기를 제거했다가 북한이 도발하면 다시 설치하는 등 대북방송을 대북 심리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한적인 성공 외에는 북한에 대한 심리전을 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접경 지역 외에는 심리전을 전달할 수단이 없기 때문인데요. 똑같은 인터넷 심리전을 운용하려 해도 한국이 북한에 침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북한은 철저히 통제된 내부망만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출입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북한에도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북한 정부의 통제도 점차 허점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허점을 이용해 북한에서 휴민트를 매수해 북한 내부의 자료를 획득하거나 선전 자료를 살포하는 등 심리전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처럼 심리전은 전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병사들의 사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인터넷의 발달로 심리전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됐는데요.
또한 이번 우크라이나 전투로 세계의 많은 전술교리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 내 전쟁은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승리해야 하면 그 승리의 주체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 군은 지금 부족한 심리전에 대응할 새로운 전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2만 명을 동원한 초대형 열병식으로 대한민국을 협박했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25일 북한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기념일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또 북한은 얼마 되지도 않는 미그-29 전투기에 야광 등을 붙여 출격시키는 등 온갖 헛짓거리로 인민들의 피와 눈물을 허공에 흩뿌렸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열병식이 2020년부터 계속된 코로나 사태로 가뜩이나 엉망이던 경제가 치명타를 입은 인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열병식은 그저 환상에 불과합니다. 열병식을 잘한다고 강한 군대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 훌륭한 예시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졸전을 거듭하고 있는 러시아군입니다. 러시아군은 매년 5월 9일 독소전쟁 승리 기념일에 화려한 열병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이 열병식에서 매년 T-14 아르마타, 수호이 57과 같은 최첨단 장비를 자랑하며 러시아군의 강력함을 자랑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전쟁을 통해 러시아가 그렇게 자랑하던 강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조차 제대로 상대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군대임이 온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북한 역시 다를 바 없을 것 같은데요. M2020 전차와 같은 신형 무기가 과연 제대로 작동이나 할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북핵이라는 위협이 있는 한 북한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서 북한의 핵 위협이 한국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중에서 발사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합니다. 북이 SLBM으로 핵 기습을 가할 경우 현재 우리 방공 자산으로 이를 요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북한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기 위해 북한제 SLBM을 공개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 중입니다. 일례로 이번 열병식에서 공개된 SLBM은 기존의 북극성 5호보다 사거리도 길고 파괴력도 강할 것으로 예상돼 많은 이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도 북의 도발에 대응 가능한 타격 자산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SLBM 연속 발사에 성공해 북한을 추월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초격차를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간극은 더 벌어질 전망인데요. 우리나라가 시험 발사에 성공한 SLBM 현무포 버전 4는 약 50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거리가 별로 길어 보이지 않지만 SLBM이라는 특성과 합쳐지면 이는 매우 위협적인 무기인데요. 도산 안창호급이 서해상에서 위치만 해도 북한 전역은 물론 중국까지도 사거리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입장에서는 턱 밑에 미사일이 들어오는 꼴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1톤짜리 재래식 탄두를 사용하기 때문에 핵탄두만은 못하지만 충분히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북한도 SLBM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고작 연속 발사되는 게 호들갑을 떨 정도로 큰 발전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미사일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를 거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연속 발사를 통해 기존보다 파괴력이 몇 배는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포병과 미사일의 피해는 대부분 초탄에서 발생합니다. 초탄이 떨어진 이후부터는 참호에 들어가거나 엎드리는 등 방어 태세에 진입하기 때문에 피해량이 초탄에 비해 크게 격감하는데요. K9 자주포가 한문으로도 시간차 공격인 TOT 사격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넣은 것은 첫 사격에 최대한의 피해 효과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미사일 역시 동일합니다. 미사일을 이용해 한 지점을 집중 타격한다면 초탄 이후부터는 피해가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연속 발사를 통해 동시에 목표를 타격하면 반응할 새도 없이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연속 발사 시험은 단순히 북한에 과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 SLBM의 개발과 배치를 성공했다고 선포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SLBM 기술이 부족해 북한에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례 없는 빠른 개발을 추진한 것도 북한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이었는데요. 여기에는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SLBM 개발의 숨은 비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8년 전인 2015년 5월 9일 북한은 최초의 SLBM인 북극성 1호의 시험 발사를 성공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안보는 크게 위협받기 시작했는데요. SLBM은 발사 직전까지 위치를 특정할 수 없고 잠수함 특유의 은밀함 때문에 이동식 발사대보다 더욱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일 전력 확보를 위해 SLBM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조차 대한민국이 단시일 안에 몇십 년간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킨 북한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국군이 북한보다 빨리 SLBM 실전 배치에 성공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2017년에 SLBM 핵심 기술의 개발에 성공했고 2019년 마덱스에서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북한은 북극성 3호를 개발하며 한국에 몇 년 앞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해군이
2021년 9월 7일에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개발에 성공한 나라가 되어 이런 격차는 불과 2년 만에 뒤집어졌습니다. 개발을 시작한 지 불과 7년 만에 거둬낸 엄청난 성과였는데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데는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SLBM 발사에 필요한 기반 기술을 전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중 발사를 위한 콜드런칭 기술은 천궁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가지고 있었고 도산 안창호급의 SLBM 발사를 위한 일부 조정 과정만 거치면 되는 수준이어서 매우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술이 있음에도 왜 한국은 SLBM을 개발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중국 등의 주변국을 자극해 분쟁을 키울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북한의 SLBM 위협이 가시화되고 중국 역시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더 이상 주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더 확고하게 한국의 국방력을 알리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한국이 SLBM을 확보한 것을 발표하게 된 것인데요. 이 때문에 북한이 겁에 질려 발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장창하 국방과학원장이 직접 나서서 대한민국이 만든 수준 낮은 SLBM은 절대 자신들을 따라올 수 없다고 비하했습니다. 또 자신들이 먼저 SLBM 수중 발사를 완료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창하의 주장과 달리 북한의 SLBM 기술은 실전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발사를 위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물론 북한은 2015년 이전부터 SLBM 개발을 진행했기 때문에 많은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열병식에는 식별되지 않은 최신형 SLBM도 공개했습니다. 이 SLBM은 북극성 5호보다 크기가 커져 북한이 타탄두 미사일인 MIRV를 개발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에 심대한 위협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MIRV는 미국조차 완벽하게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SLBM에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신형 SLBM은 허세용으로 만든 가짜 모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발사 실험도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가 형체 역시 MIRV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즉, 우리나라에게 뒤집어진 격차를 어떻게든 허세를 부려 자존심을 채우려 만든 허접한 짝퉁 미사일이란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은 SLBM을 발사할 플랫폼인 잠수함마저 제대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북한에서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유일한 잠수함은 신포급 잠수함입니다. 그런데 신포급의 전력은 사실상 없는 수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밀리터리 밸런스 기준 북한은 신포급을 단 한 척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도산 안창호급을 세 척이나 보유하고 있는데 그만큼도 가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포급에는 SLBM이 단 한 발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SLBM을 잘 만들어 봐야 겨우 한 발 실을 수 있으면 북한의 잠수함은 제대로 된 전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신포급은 전력 화용이 아닌 SLBM 발사 시험용 잠수함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2019년부터 신포급 개량형인 신포시급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주전력으로 쓰기엔 굉장히 성능이 뒤떨어집니다. 심지어 뒤떨어지다 못해 왜 개발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현재 우리 군은 신포시급이 3000톤급 잠수함에 SLBM을 3발 탑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포시급은 열악한 북한의 자본으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데다 한 척에 겨우 3발밖에 안 실리는 북한의 잠수함은 사실상 전력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잠수함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끝낸 연속 발사 시험까지 끝내려면 아무리 빨리 잡아도 10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이 작년에 핵잠수함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해 우리나라를 위협하던 북한 SLBM의 실체인 것이죠. 반면 도산 안창호급은 착실하게 모든 과정을 마치고 실전 배치까지 완료했습니다. 시험 발사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연속 발사까지 끝냈으니 우리나라는 기술력은 물론 실전성까지 완벽하게 입증해낸 것인데요. 첫 미사일을 개발한 지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플랫폼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북한에 비한다면 대한민국의 기술력 발전은 그야말로 환골탈태 수준입니다. 심지어 도산 안창호급은 SLBM 6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오하이오급이나 러시아의 타이푼급과 같이 SLBM을 20발씩 실을 수 있는 괴물 전략 원잠들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는 최고 성능을 자랑합니다. 게다가 도산 안창호급이 개량되면 탑재량은 더욱 크게 늘어날 예정인데요. 도산 안창호급 배치1은 SLBM 탑재를 고려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KVLS의 숫자도 6개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배치2 개량부터는 KVLS 수를 10개로 늘리는 개량을 거칠 계획입니다. 즉, 도산 안창호급의 모든 배치가 완료되면 대한민국 해군은 총 9개의 잠수함에서 78발의 SLBM을 사격할 수 있는 수중 미사일 부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탐지도 되지 않는 미사일 78발이 순식간에 날아와 북한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런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SLBM의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인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 개발 중인 기술은 스스로 개발한 것이 아닌 러시아와 중국, 이란으로부터 받은 소련 시절의 구식화된 기술을 탑습하는 것뿐입니다. 심지어 그마저도 열악한 기술력으로 인해 제대로 된 카피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킨다는 강한 의지를 통해 현재 북한을 아득히 뛰어넘는 고도의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각오의 차이에서부터 이미 북한은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전 세계가 단합해 러시아를 규탄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기존 상식을 깨부수는 이변이 여럿 벌어졌습니다. 중립국이었던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희망하고 스위스가 중립을 깨고 러시아를 제재하는 등 중립국들마저 러시아 비난 행렬에 참석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과거 소련의 지배를 받았던 동유럽 국가들도 낡은 소련제 무기를 버리고 신형 무기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전쟁으로 인한 소용돌이에 자국의 보호를 위한 무장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격변 속에서도 유독 주목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오랜 침묵을 깨고 재무장을 선언한 독일입니다. 나토와 EU의 맹주국이라고 불리던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에 미온적으로 대응해 유럽으로부터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별칭을 들을 정도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완전히 군비를 증강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인데요. 수십조 원의 국방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한편 자국 방산 기업체와 협력해 10년 단위의 군 현대화를 추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독일의 재무장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안 좋은 소식입니다. 바로 최근 급성장하던 대한민국 방산업계가 크게 위협받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조용히 기반을 다지며 방산 시장의 신흥강자로 자리 잡은 대한민국에게 독일이 재무장을 하게 되면서 강력한 경쟁 상대로 등장해버린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의 인접국가인 일본도 이를 통해 재무장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변하는 사건이 핵 공유 논란인데요. 지난 2022년 2월 27일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핵을 빌려 핵 공유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큰 논란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주장은 일본의 비핵 3원칙에 위배돼 아베의 정당이었던 자민당마저 의미 없는 행위라고 결론짓는 단순 해프닝으로 끝났는데요.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에서 이런 주장으로 논란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일본이 재무장의 일환으로 핵무장을 진지하게 검토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단순한 개인의 주장이 아닌 실제로 국가가 추진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했다는 뜻인데요. 이로 인해 국내에서도 일본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워 대한민국은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산업강국 독일의 방위산업이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방산업계가 크게 긴장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독일제 무기는 성능은 좋지만 비싼데다가 냉전 시기에 만들어진 구식 설계로 인해 돈 많은 국가가 아니면 구매를 꺼려했습니다. 독일의 명품 무기인 레오파르트2와 판저하우비츠 2000은 모두 냉전 시기에 생산됐지만 아직까지도 쓸 수 있을 정도로 고성능을 자랑하는 무기체계입니다. 하지만 비싼 가격으로 인해 실제 운용하는 국가는 석유가 많이 나는 중동이나 일부 유럽 국가 외에는 사용하는 곳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독일의 재무장을 계기로 독일의 방산산업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독일 방산업계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신무기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실 독일은 냉전 이후 무기 개발에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레오파르트3 전차입니다. 원래 레오파르트2는 1980년대 초반부터 배치를 시작해 단 10년만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80년대 후반에 4세대 전차 레오파르트3가 배치될 예정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독일은 레오파르트3 개발을 위해 140mm 주포, 스텔스 설계, 무인 포탑 등 현재까지도 정식 배치되지 않은 첨단 기술들을 이미 이 시기부터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991년 소련이 붕괴하고 독일이 군축을 시작하면서 예산 부족으로 이 계획들은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이 군비를 증강하면서 과거 취소됐던 프로젝트들을 다시 가동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독일은 프랑스와 합작 중인 FCAS 전투기, MGCS 전차의 개발을 적극 추진해 군사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독일이 향후 10년 뒤가 되면 다시 옛날의 명성을 되찾을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과 기술력을 복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독일의 재무장이 당장 대한민국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합니다. 이는 아직 10년 뒤의 미래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2030년이 도래하면 대한민국은 독일이라는 강력한 라이벌을 상대로 군수시장에서 경쟁해야 합니다. 이 시기가 되면 독일 또한 무기의 대량 양산 체계를 갖추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술력을 살려 지금보다 강력한 무기체계를 생산해 그동안 한국이 쌓아왔던 세계 방산시장 입지를 위협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독일을 따돌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급속한 성장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단순한 기술만으로는 독일의 장비 개발 노하우를 따라가기는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세계 방산시장에서 곧바로 밀려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술력 역시 독일에 비해 부족할지언정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대로 성능 좋은 무기를 만들되 적절한 성능과 가격을 유지하면 독일과의 경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시장에서 무조건 최신 고성능 무기만 잘 팔리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에서는 질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양적 측면도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군의 T-34 전차는 독일의 전차들에 비하면 스펙이 떨어지는 전차였습니다. 하지만 총합 8만 대라는 경이로운 생산량을 바탕으로 독일과의 전차전에서 우세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즉, 대한민국이 독일에 비해 기술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가성비가 훌륭한 무기를 충분히 양산할 수 있다면 세계시장에서 굳건히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방위산업보다 훨씬 큰 문제인데요. 바로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위기가 닥쳐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일본의 재무장인데요. 지금 진행 중인 독일의 재무장 선언은 세계 정세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일본의 재무장에 불을 지폈는데요. 최근 아베 전 총리의 주도로 이뤄졌던 핵 공유 논란 역시 이런 재무장 논리의 연장선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자위대의 체질이 변화될 수 있는데요. 이를 방증하듯 수륙기동단과 같은 공세적 조직이 늘어나는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되는 무장의 형태와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도서방위용 고속 활공탄과 같은 공세적 목적이 강한 무기의 개발 예산이 증액되고 양산 계획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일각을 중심으로 일본의 재무장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지금 일본의 모습이 과거 군국주의였던 일본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사례가 바로 영일동맹입니다. 1800년대 일본은 아시아에서 점차 입지를 넓히고 있었습니다. 부동항을 찾는 러시아를 막기 위해 동맹을 찾던 영국의 간택을 받아 일본은 세력을 넓히는데 성공한 것인데요. 일본은 세계 제국을 이끌고 있던 영국과의 동맹을 통해 자신들도 열강의 지위에 올랐다는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만감에 빠져 폭주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동맹이었던 영국의 뒤통수를 치고 미국을 공격했다가 핵폭탄을 얻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일본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맞은 이유를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일본 국민들에게 거짓 교육을 주입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일본이 미국의 충직한 하수인일지라도 재무장을 통해 얻은 자신감으로 그릇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일본의 재무장을 경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일본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확률은 낮다고 주장합니다. 그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일본을 제어할 수 있는 국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일본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산업화를 통해 끊임없이 국운이 상승하던 일본 제국과 달리 현재 일본의 경제는 침몰하는 배처럼 천천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과거 처음 시작된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던 경기 불황이 잃어버린 30년 될 정도로 장기 불황으로 이어지면서 일본의 국운이 크게 쇠했는데요. 따라서 일본이 재무장을 할지라도 그리 위협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한편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일본의 재무장이 대한민국에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재무장을 한 일본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중국은 자국 해군력을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해군이 아무리 전력을 키운다 할지라도 단독으로 중국을 맞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해상자위대 역시 단독으로는 중국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국과 일본이 풍랑을 만나 배에 탄 오나라와 월나라 사람이 힘을 합쳤듯이 서로 손을 잡는다면 중국을 제압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는 꽤 그럴듯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지원을 받으면 아무리 중국이라도 해상에서의 도발을 자행할 수 없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동맹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아주 험난한 벽을 넘어야 합니다. 바로 일본의 역사인식과 태도 변화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일본을 쥐고 흔드는 정치인들 중 상당수는 옛 일본 제국의 고위 가문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당연하게도 일본 제국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 때문에 고노다마 등 일본의 진보 정치인들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독도 문제, 징용 문제 등 역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즉 현재 일본을 움직이는 이들이 실각하거나 혹은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아무리 두 국가의 이익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양국의 협력이나 동맹이 이뤄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중국이라는 명백한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동맹으로 둔 민주국가들이 대결하는 것은 한국이나 일본 양측 모두에게 그다지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세계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재무장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주변국들이 군비 확장이 확실시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로 인해 한국은 지금과는 다른 전략이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동북아 정세가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군비태세만이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